양심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머리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뭐 다른 건 양심 부족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요즘 갑질 때문에 세상이 살 맛 안 난다고 하죠. 갑질이 왜 짜증날까요? 갑질이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거부할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갑질이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의 그 힘 있는 사람의 욕심의 결만 따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선량한. 이게 정확한 원인 분석이 안 되면요. 갑질하지 마 그러면 갑질이 뭐가 나빠라는 사람 또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또 대화를 또 한참. 근데 그 사람이 더 갑이면 어차피 여러분의 의견이 안 먹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말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그 안에서 해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 말이 더 힘을 얻게 우리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이 힘은 돈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인류사회에서의 힘이라는 건요. 돈이나 권력이나 무력에서 나오죠. 그런데 덕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체험을 잘 못 해봐서 그 힘을 못 믿는데 양심에서 나오는 힘을 한번 체험해 보셔야 인류사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해 줄 때 나오거든요. 지금 돈 있죠?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부정해버리면 무너질 수 있어요. 권력도요. 아니 대통령이건 누구건 국민들이 그 권력을 부정해버리면 사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딱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옛날 4.19도 일어나고 하죠. 다 그래요. 돈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이제 그거 안 쓰기로 하고 마음 내지 않아 버리면요. 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니까 그걸 인정해 주니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 나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한테 힘을 모아줬는가? 요거를 반성해야 되고 스스로도 먼저 양심과 욕심의 결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눈이 생겨야 이제 양심적인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결을 보는데 아, 이 사람은 욕심의 결대로 살고 있구나. 요걸 분간할 줄 알아야 뭐 누구를 뽑아주고 밀어주죠. 이 사람은 여러 말을 하고 언행하는 걸 조사해보고 들여다봤더니 캐봤더니 이 사람은 양심의 결을 그래도 따르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내가 우리가 밀어줘야겠구나 하는 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그 어떤 발현으로 우리가 알아볼 줄 알아야 성숙된 사회로 가는 것. 이 공식이 안 이루어지면요. 역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건 한두 사람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왕자가 그러고 있다는 거는 웬만하면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어떤 변수를 주지 않는 한 인류 역사는 늘 그렇게 흐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힘들다고 해도 조선시대 힘들었고 다 힘들었어요. 어느 사회보다 지금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때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막 태어나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6.25 막 터지고 이러면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도망가다,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가족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야, 이렇게 하고 살으라고 한다 하는, 이런 상황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 지금 뭐, 어디서 뭔 일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이 뭐니, 저기, 중동 쪽이니 뭐, 태어났더니 살맛 안 나는 일만 계속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요, 살만한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힘을 내서 그 사람들까지 좀 살릴 방안 없을까? 이거 연구하는 게 양심에 맞죠.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사람이요.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 된 뒤 하자 이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더 여유 없는 사람 좀 챙겨줄 줄 아는 게 양심의 힘이라고 보고 이렇게 양심의 결을, 욕심의 결을 잘 분간할 줄 알고 따를 줄 알 때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영성이 높다 하는 건요, 더 어른스러운 거고, 영적인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나 명상 좀 잘한다, 나 신하고 좀 통한다. 그러면서 더 아집덩어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사랑도 어디 던져버리고, 예절 지키지도 않고, 사랑, 예절, 정의, 지혜 안 지킬수록 성공한 줄 아는 게 지금 사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질은 뭐로 꽉 차 있겠어요? 무례와 불인, 사랑, 이 무정과 이 불의와 무지로 꽉 차 있는 거죠. 왜 내가 너한테 자명한 얘기라고 왜 내가 널 배려해야 되고 왜 내가 너한테 정의로워야 되지?
왜 너부터 나한테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지 않지? 그것도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 갑질은요 꼭 을한테 갑은 을한테 뭘 요구합니까? 요걸 요구해요. 넌 나한테 사랑해라. 넌 나한테 충성해라. 넌 나한테 무례하지 마라. 단 나는 너한테 무례하게 할 거다. 난 너한테 피해 엄청 줄 거다. 난 너한테 거짓말도 막 할 거다. 나한테만 이루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를 당연한 줄 알고 그래 사회가 이런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현재 그런 건 맞는데 지금 병이 깊어서 그런 건 맞는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건 양심만 따르시면요 다시 판을 바꿀 수 있고 정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실험을 먼저 우리한테서부터 한번 해보자. 제 얘기 듣고 또 오해하셔서 지금 사회가 문제인데 자꾸 개인만 바꾸자고 한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라는 거 들어가 보면요. 다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부터 바꾸자고 했을 때 그 개인이 판사면요. 법이 바뀌는 거고 그 개인이 지금 대통령이면 나라가 바뀌는 거고 그 개인들끼리 또 서로 합심하면요. 사회 전체도 뜯어고치는 거. 단 출발점이 다 여러분 양심에서 시작해야 돼요. 전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멈추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대로 자기부터 양심과 욕심을 가르는 눈부터 갖춰야지 양심 세력들이 합심이 되고 그래야 이 판이 커져서 사회 전체를 뜯어고쳐서 결국 온 국민 50% 이상이 이걸 알게 만들 때 사회 전체가 뜯어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지 나한테서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을이 혼자서 갑이 뭐라고 했는데 혼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을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갑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하나도 안 지켜요. 다 네 탓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럼 을이 제일 안 된 상황이 을이 혼자 앉아서 자책하고 있는. 왜 나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못 지켜서 이러고 살까? 그것만 잘하면 갑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망상을 품고 있는 게 제일 안 된 겁니다. 그거 지켜서 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뗄수록 갑이 되지. 그럼 이게 막 모순 속에 빠지죠. 나도 언제 갑이 되나 하는데 이 갑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힘 가진 사람을 단순히 힘 가지고 돈 가진 사람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또 그런 갑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정한 강자는 갑이 되더라도 을한테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하는 사람이 진짜 갑이고 그게 진짜 강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각오하시는 건 좋은데 제일 안 된 거는 을이 혼자 자책하고 있어요. 갑은 지키지도 않는 도덕을 을 혼자서 지킨다고 고생하고 그러면 또 나도 갑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게 다 망상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사회가 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멘토들 싫어요. 갑한테 당하고 을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을이 참아. 왜 그 갑 때문에 힘들어해? 너 문제 아니야? 너 마음의 문제 아니야? 너부터 참회해. 그러면 을을 두 번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럼 그 을은요, 이제 갑을 원망하지도 못해요. 잘못은 갑이 했는데, 갑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이제 혼자서 끙끙 앓아야 됩니다. 내가 못나서 이렇다는 식으로 자책하게 만드는, 그건 제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그 가르침. 그거는요, 일시적인 이완은 될지 몰라도요, 더 큰 병을 불러요. 잘못된 치료는요, 잠깐 시원했다가 더 큰 병을 부르듯이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저는요, 갑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부터, 나부터 먼저 그걸 지킴으로써 강자가 되자는 겁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사회 전체까지 뜯어고칠 수 있게 스스로 힘을 키워가시면서 그 같은 동지들끼리 또 힘을 합치면서 인터넷 세상이니까 인터넷 속에서 서로 또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업을 짓고 또 생각의 업을 짓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또 나도 양심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큰일. 이걸 전도라고 어느 종교의 전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다. 그게 아니고 진짜 상대방의 양심을 깨워주세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상대방의 욕심을 자극하지 마시고. 제일 안 된 게 지금 뭐죠? 어떤 종교단체에서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항상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장가갈 수 있는데 어떻게 성역으로 사람을 꼬시죠? 이해되세요? 이게 전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가지고요.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도로 인도한다는 게요. 이거는 정말 고단수 도인들은 혹시 이 방편으로 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함부로 쓸 방법이 아닙니다. 좋게 끝날 리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왜 사람들한테 양심 있다는 걸 인정 안 하세요? 다른 사람도 양심 다 있어요. 양심으로 꼬시세요. 양심을 보여줘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페북에 올라온 그 감동 동영상들 보면 다 양심이 어떤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떤 사람이 양심을 따랐을 때 감동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감동의 전도를 안 하시고, 욕망, 아주 그런 말초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이 신도 숨만 불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십니까? 동물이 양심 지켜도요, 감동 동영상에 뜹니다. 죽은 개 하나를 살아있는 개가 묻어주는 것만 봐도 우린 감동합니다. 왜냐? 그 개를 통해서, 개도 생명체죠, 우주에. 그 개를 통해서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드러나는 거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감동할 수도 있어요. 인이 이제 맞을 때. 그런 존재가 되시지 않는 거고,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명상을 하고 양심 분석을 하고 호흡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목표입니다.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성이다 하고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